안녕하세요. 오늘도 1000%의 수익률을 향해 달려보시죠. 이상로의 텐텐베거,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에 900선이 깨지고 엔터와 게임, 또 2차전지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가 강한데요. 인플레 우려가 더해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강한 테마는 단연 방산과 원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뭐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조금 유틸리티 방업종에 대한 강세가 좀 나타나는 구간이었고, 뭐 한마디 표현한다면 지금 오늘 시장은 이 우크라이나발 악재에 대한 부분에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오늘 체크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본다면, 전일 윤석열 대통령님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관련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시장은 상당한 차익 매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또 전쟁과 방산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잠깐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러시아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네.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라는 부분을 좀 조심스럽거든요. 뭐 지금 일단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뭔가에 대한 차익 매물, 뭔가에 대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시장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올랐던 기업들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좀 더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해야겠다보다는 아 그러면 지금 정도까지만 오르더라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수익 실현하고 다음에 좀 더 관망하면서 방향성을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봤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금 전쟁과 방산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은 방산주 안에서도 가장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방산 관련주 안에서는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부분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풍산이라는 기업이 최근 들어서 뭐 포탄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뭐 수출을 지금 이루고 있다, 뭐 그런 일부 뉴스들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풍산 관련된 기업도 지금 현재 신고가에 대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궁금한 게 오늘 샘표, 뭐 이지바이오 그리고 팜스토리처럼 사료와 대두주들이 좀 갑자기 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미중 갈등하면 대두주 튄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게 미중 갈등 때문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 때문인지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가 러시아가 많이 수출하는 것들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제 비료, 그리고 밀입니다. 전 세계에서 밀을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러시아고요. 다섯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죠.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량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감 자체도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면 지금 오늘은 대두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샘표식품, 샘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표와 샘표식품이 이런 대두 관련된 주 원료로 우리가 장을 만들게 되는 기업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성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바닥 권역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 모멘텀을 지금 붙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자체는 금속 관련주 조금 다른 것이 일시적인 테마성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한 부분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사절단에 대한 확정 이슈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붙이는 모습들이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대기업들도 많았지만 그런 대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은 좀 더 제한적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시가총액이 조금 개별적인 작은 종목군들이나 또는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이던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 IC라든지 또는 국일신동 같은 기업들이 바닥권역에서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고,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황화물계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한번 있었는데 지금 오늘 경제사절단에 포함됨으로써 저가권역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가를 좀 잡아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절단의 네. 70%가 중소, 중견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도 참고하시고 오늘 대성하이텍이 15% 정도 상승했고 형지 INC도 4%에서 현재는 2%대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린다면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뉴스가 노출되고 난 다음에 오늘도 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좀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경제 사절단에 대한 여파는 이미 조금 선반영된 구간이 좀 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요. 오늘 이제 LNF에 대한 교환사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테슬라에 대한 실적 악재 소식이 있으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다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어제 오르지 않았던 금속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후발주자로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우리가 STX 오늘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TX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구리 가격이 크게 들썩들썩 거릴 때마다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좀 나타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 아 니켈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니켈 관련된 기업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는 일시적인 부분일 뿐만 일시적인 부분보다는 연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낙폭과대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던 주가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눈여겨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체크포인트 알아봤고요. 텐베거 트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 것 같은데 방산이죠? 아, 뭐 말씀드렸는데 꼭 지금 네. 혼자 아시는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네, 뭐 방산 관련된 팁을 몇 가지 좀 드린다면 우선은 이제 사실 이제 방산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항상 보면 우리 테마성 움직임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고인물 기업들도 말씀을 드릴 텐데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테마성 움직임 속에 그래도 시장이 성장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는 결국에는 방산과 전쟁 관련된 이슈는 결국 정부에 대한 정책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전쟁, 저도 물론 만기 제대로 했습니다만 이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방향과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중에서 최근 들어서는 방산 관련주가 시장이 상승할 때도 가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테마보다는 성장성 위주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시는 전략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존에 소위 요즘 하는 단어로 고인물이라고 하죠. 오래됐다는 거죠. 네, 오래됐다는 거죠. 항상 방산에 방자만 놔도 들썩들썩 엉덩이 가벼운 애들이 여기 위에 있는 세 가지 기업입니다. 빅텍, 퍼스텍, 스페코. 요거를 우리가 방산주 3대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군들을 장기 보유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봐야 되는 기업들은 우리가 좀 더 시가총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시장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자 LRG 넥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풍산, 현대로템 요렇게가 요즘은 독수리 오영제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산 관련해서 독수리 오영제 종목군들을 보시면 되고 원래는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역전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개 기업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탄도 관련된 얘기에 나오면 움직이는 기업이 이 한일단조입니다. 그리고 용산 이전하고 난 다음에 전술적 장비에 대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휴니드하고 하나시스템 이런 기업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원픽 종목 고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우리가 방산주 안에서 가장 강한 이 독수리 오영제 중에 한 종목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적 지원을 해왔던 부분이고 지금도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K2 전차에 대한 부분을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납품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뭐 독일이라든지
또는 폴란드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외 수주 자체가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실적적인 측면이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이 회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출퇴근하실 때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들을 많이들 볼 수 있는 것이, 지하철 전동차 상단에 보시면 대부분 다 현대 로템이 적혀 있는 지하철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철도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철도도 결국에는 SOC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주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현대 로템에 대한 캐시카우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도 한 가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1차적인 목표가는 36,000원, 그 손절가는 27,000원을 27,900원 제시해드리고요. 과거에는 이 현대로템이 남북 경협주로 상당한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는 과거의 이야기니까 접어두시고, 지금은 철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전차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현대로템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는 3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7,900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로의 텐텐베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